저하, 기시위 기사들의 경계를 뚫고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기막히고 참혹한 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내가 파직을 명한 이 판이 아무 일 없었던 듯 결국 다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기막히고 참혹한 심정이라면 어떻소? 예후 중에 저하의 빈자리를 메운 충신입니다. 허나 자리에서 물러나 근신하라는 명을 지키지 못한 것도 또 다른 불충이지요. 비록 파직을 명받았으나 고란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예,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하께서도 복직을 윤허하셨으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첩구가 울리고 금문이 도착했으더니 이미 역당 9구의 시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9구라. 예, 저하. 하나만 생포했어도 춤은 취재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송구합니다. 놈들이 아무도 모르게 궐의 담을 넘지 못했을 터 추력한 자가 필시 궐 안에 있었을 것이다. 반드시 잔당을 찾아내야 한다. 예, 좋아. 흥내관. 손을 다치셔서 불편해 어쩝니까? 나를 보는 흥내관 얼굴이 더 불편해 보이는데요? 예? 그날 많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전 다친 것도 없는데요. 저하께선 좀 어떠십니까? 멀쩡하다. 보다시피 언젠가부터 너를 어르신 너로만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제가 김씨 가문의 혈통을 이을 유일한 적장자이기 때문이겠지요. 그 이유도 틀리진 않을 것이다. 헌데 내게 향해진 검을 맨손으로 받아내는 너를 보고 미안했다. 나만 너를 두고 너무 많은 생각을 했던 건 아닌지.